장기 기증은 내 몸의 일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매년 9월 9일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지정한 장기기증의 날인데요. 생명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생명 나눔의 길이 열리는 자리.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2019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9월 둘째 주를 장기주간으로 정해 생명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왔고 2008년부터는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하자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 장기기증의 날 행사는 특별히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가 함께했으며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은 생명 나눔 운동의 취지를 밝히며 장기기증은 생명 살리기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갖는 꿈은 오늘 이 생명 나눔 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장기이식을 기다리시는 분이 한 병도 없어지는 장기이식 대기자 0명이 되는 그런 꿈을 저희가 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우리 생명 나눔 길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식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생존실 신장기증인, 심장이식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등 총 9명이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1993년 신장을 기증한 최정식 씨와 그의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오미환 씨의 조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격려했습니다. 또 홍보대사로 위촉된 왕홍주 씨와 이대호 씨는 각자의 사연을 전하며 장기 기증을 권면했습니다. 왕 씨의 아들 고 왕이찬 군과 이 씨의 아들 고 이태경 군은 장기 기증을 통해 각각 5명과 6명에게 새 삶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어디에선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슬픔보다는 뭐 기쁨 또는 뭐 이렇게 위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 생명을 구하고 떠난 그 나눔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식을 받은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019 서울로 생명나눔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로 공간은 생명나눔의 길로 조성됐으며 페스티벌에는 축하 공연과 함께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측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